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6월 4일에 새롭게 변경된 토익 스피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 사항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벨 체계의 등급 변경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기존 토익 스피킹은 레벨 1부터 8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새롭게 변경된 체계는 OPIC과 같이 액트 4 등급 체계를 따라갑니다. 자, 기존의 레벨 8은 190부터 200이 해당이 되는데요. 200점은 Advanced High, 그리고 190과 180이 Advanced Mid가 되네요. 그리고 170, 160이 묶여서 Advanced Low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Advanced Low까지 채점되는 OPIC이 지금 토익 스피킹에서는 160, 170점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은 Part 4의 10번 문제를 두 번 들려준다고 합니다. Direction 구문에 다음 문장이 추가됐죠. You'll hear question 10 two times. 여러분도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그 Part 4에서 세 문제 있잖아요. 8, 9, 10번. 근데 9번 문제를 보통 많이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 9번 문제를 좀 꽈서 내거든요. 그래서 9번 문제를 두 번 들려주면 모를까, 10번 문제는 보통 다 잘 듣는데 30초 내로 두 개나 세 개를 말해 달라고 하거든요. 자,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서 표를 보고 말하는 게 힘들어서 다들 말하다가 잘리는 번호가 바로 10번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만에 하나 놓칠 때를 대비해서라도 조건이 완화된 거는 사실이겠죠? 자, 세 번째 변경사항 바로 Part 5입니다. You have 45 seconds to prepare. 원래는 30 seconds거든요. 30초에서 45초로 변경된 거죠. 즉, 준비 시간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확실히 희소식이긴 하네요. 하지만 뭐 늘어나봤자 뭐 50초가 늘어났습니까? 15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준비 시간에 필기하면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좀 빠르게 해줘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45초로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 30초보다는 좀 더 여유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은 난이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딱히 난이도 변화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또 안 좋은 소식 하나. 네, 7월부터 토익 스피킹 응시료가 84,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참 미워. 공부 열심히 해서 한 번에 끝냅시다.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 반드시 소리 내서하기. 두 번째, 어느 정도 공부하고는 초를 꼭 재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초를 안 재요. 공부만 한 줄창 1시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오늘 다 했다 하고 책을 딱 덮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짧은 시간 내에 논리적으로 말하는 시험입니다. 얼마나 내가 공부한 게 입 밖으로 빠르게 나오는지를 반드시 테스트 하셔야 돼요. 제가 수강생분들께 맨날 말씀드리는 게 파트 2 사진 묘사 문제에서도 공부를 한 5분만 딱 하고 답변 시간 30초를 반드시 재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기가 막혔던 부분, 부족한 부분, 좀 헷갈렸던 부분, 더듬었던 부분, 초를 재야지 보여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지키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기출 유형 문제로 많이 많이 풀어보고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꼭 지켜서 공부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토익 스피킹 새로운 유형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출 유형 문제풀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Bye guys!